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러한 가운데 젠슨 황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며 필요하다면 TSMC가 아닌 다른 공급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인공지능형 고성능 SSD를 구현하기 위한 1테라비트 용량의 쿼드레벨셀 9세대 V낸드를 업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밝혔는데요. 8거래일 만에 반등한 삼성전자, 앞으로 지속적인 오름세가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프업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점프업이라고 하긴 묘하고 하락을 멈추고 네. 이제 방향을 좀 바꾸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연휴 앞두고 오늘도 반도체가 상승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반도체 추심이 좀 달아오는 데는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가 또 다시 호재로 이제 좀 볼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MD 회장 역시도 고성능 칩셋 곧 출시한다.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경쟁사 중 네. 하나잖아요. AI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네.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전성기가 오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나온 이슈들을 보면은 곰곰이 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작년 10월부터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있는 40개국 이상의 수출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산업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투자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게 허가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네네. 막혀 있었던 건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역시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대량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주최 그 테크 콘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필요시 TSMC 네. 말고 그 외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겠다. 그쵸.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를 했는데 TSMC가 지금 파운드리에서 전체 지금 시장에서 지난 2분기에 가져간 그 비중 자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60%가 넘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50% 정도 됐고 삼성전자가 한 17%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워낙 그 TSMC 쪽에서 파운드리 수율이 너무 높고 기술력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제 TSMC로만 이제 계약을 맡기다 거죠.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제 그 비중 자체가 점유율 자체가 11%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지금 그 파운드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3나노 공정에 해당하는 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2나노 공정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이 나노미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안에 집적할 수 있는 반도체 개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미세한 그 나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TSMC와 삼성전자 쪽에서는 3나노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도 이 수율적인 문제 있잖아요. 합격품에 대한 비중 자체가 TSMC가 7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에서는 거의 한 90% 정도의 그런 이제 수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니까 4나노 수율이 75%, 3나노 수율이 60% 이상이에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최선단 공정에서 60% 정도의 이상 공정만 가져가더라도 기술력을 인정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TSMC는 이런 60% 더 뛰어넘는 그런 수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TSMC뿐만 아니라 젠슨황 CEO도 대만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만 네.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그런 기술력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약간 좀 그 학연 지연 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게 되면 당연히 다음 그 기술력 가지고 있는 차선책이어도 네. 삼성전자가 좀 더 부각이 네.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런 기술적인 격차를 계속 좀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했는지 이 3나노 공정에
부품에 대한 부분도 계속 기술 개발을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 2나노 쪽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겠다 하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슈 체크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그럼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연속성이 중요한데 어제만 반짝 오르고 끝나면 또 시장이 풀이 죽어버리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떤지 체크하고 또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릴게요.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이로 인해 강한 상승이 나온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래반도체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5,000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됐고요. 이로 인해 오늘까지 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YC 같은 경우에도 21%가량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HBM 테스터 관련된 기업입니다. 최근 꾸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4,000원 선 돌파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PSP가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죠. 어제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면서 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기관이 8월 달부터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어제 주가의 강세가 확인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정말 강했습니다. 7% 이상의 오름세 확인이 됐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반등 여력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만큼 오늘 SK하이닉스의 방향성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인 역시나 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괜찮았었던 하루였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만큼 긴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 관련 기업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은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었던 게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네. 기관이 오히려 좀 매집을 하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또 중소형단으로 전 내려가서 보니까 오히려 또 중소형단에서는 삼성전자향 관련 종목들이, 작은 종목들이 네.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공략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향 종목인 원익 IPS 가지고 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왔었는데 사실 네. 이미 가이던스는 이제 그 기업에서 내는 것을 가이던스라고 표현을 하고 증권사 쪽에서 내는 걸 컨센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이던스 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이제 4분기 경에 네. HBM 그 3 매출이 발생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그에 대한 매출이 한 2배 정도 이상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미 지금 3분기가 거의 지금 지나가는 와중에도 HBM3 통과가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주가가 좀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목표 주가도 상당히 지금 하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낮춰지면 여기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금만 나와주더라도 오히려 이제 기대치가 너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다시 호재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자사주 매입 최근에 임직원들이 매입하고 있잖아요. 임원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보통 이제 고가권에서 네. 매도를 할 때는 주가가 좀 고평가됐구나라고서 표현하고 악재로 보는데 자사주를 이제 저가권에서 매수를 할 때는 그만큼의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도 분명히 여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직접 챙기고 있는 그런 이제 소부장 장비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익 IPS의 그 지분율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외 1인이라고 이제 그 최대 주주 2대 주주로 삼성전자 그룹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율 한 3.77%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3.77% 같이 이제 동시에 네.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단에서 그 공급 그 장비 공정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증착 장비 관련해서는 원익 IPS가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의 투자 목적의 사업 계획서 이런 거 보면은 경영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같이 투자할 만큼 사업적으로 정말 중요한 회사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이기도 하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비슷하게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 부분들도 네. 있고 올해부터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미 대선에 따라서 반도체 지원법 지금 받고 있는데 내년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주에 지금 22조 원을 들여서 테일러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근데 원래는 올해 착공을 완성을 해서 공정을 돌리려고 했었는데 이 파운드리 수주 계약이 지금 다 TSMC로 몰려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내 파운드리 공장만 돌아가도 충분히 그 네네. 물량을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지금 수주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네. 직원들이 좀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뉴스에. 네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대규모 투입을 하면서 인력도 그쪽에다가 좀 배치를 하고 선방이라고 생각하고 배치를 했는데 수주 물량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 수익성이 좋은 D램 쪽에다가 집중을 하자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택 쪽에도 공장 캠퍼스 단지 짓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마감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네. 마감 공사도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뭐 D램이랑 네. 낸드, 파운드리 이렇게 지금 공전단 있잖아요. 파운드리를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주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마감 공사를 그 파운드리 쪽도 지금 계속 내밀어서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이 지금 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택 그래도 공장 중에서 4공장이 이제 좀 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매출 인식이 이제 원익 IPS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해서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했을 때는 원익 IPS의 장비가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와 걱정들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은 뭐 반등을 할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향 중소형 종목들이 조금 더 반등력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저희가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반도체?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물량을 뺀다고 하니까 TSMC에서 그래서 아 그러면 뭐 테일러 쪽으로 몰리겠네라고 네. 해서 테일러 공장 관련 종목을 한번 찝어보았는데. 아, 좋아요. 네. 곽의정 파트너님은 이제 D램 쪽으로 가셨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테일러 공장에 동반 진출한 기업들 중에 네네. 조금 이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또 주가도 웬만큼 조정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종목을 골라보았습니다. 뭐죠? 그게 바로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네,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감광액과 발포제 생산 판매 업체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노광 공정에 사용하는 광각액이 현재 이제 매출의 상당 부분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또 건설 자재 및 자동차 내장재에 주요 사용되는 산업용 기초 소재인 발포제 등을 또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이제 테일러 쪽에 진출을 하면서 동반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미국 마틴과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DSM 세미캠인데요. 이걸 이제 텍사스주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지난해 7월에 준공을 완료했고 저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황산을 생산을 해내기 시작했는데 이 고순도 황산이 반도체 공정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웨이퍼에 묻은 오염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소자가 3차원 구조로 진화하면서 회로를 더욱 깔끔하게 세정할 수 있는 이 고순도 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생산 운영만 하고 판매는 삼성물산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재료 공급은 마틴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판매적인 측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누적 순매수량을 보면 최근 2개월간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상당히 많이 현재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을 조금 보면은 지난 2022년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것만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지금 실적이 살아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뭐 D램과 뭐 테일러 쪽으로 좀 갈리긴 하셨지만 어쨌든 삼성전자향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은 공통이네요. 시청자분들도 이 점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잘 판단하시고 종목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